도시재생의 발목을 잡는 빈집 문제는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 조사가 미흡하다 보니 대책 또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구조인데요. 도시재생을 외치는 목포의 원도심 목원동도 예외는 아닙니다. 도시재생 선도사업 10년을 진단하는 목포 MBC 기획보도 목원동 로그. 오늘은 허연주 앵커가 빈집 조사의 허점을 짚어봤습니다. 개항 한 세기를 넘긴 목포의 오래된 도심. 큰 길에서 조금 벗어난 목원동 골목길은 미세혈관처럼 연결돼 있습니다. 끊어질 듯 이어지는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온기를 잃은 빈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해 공식 집계된 목원동의 빈집은 517개. 비어진 사연은 제각각입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 사는 집은 아니에요? 올라가면? 아, 여기로 집 다 비었어. 다 비었어요? 네. 언제부터 비었어요? 진작부터. 빈집 이 집도 비고 저 앞에 집도 비고. 목포시가 파악한 목원동의 빈집 수는 정확할까? 목포 MBC가 지난 1월부터 두 달 넘게 전수조사한 결과 주거용 빈집은 889개로 확인됐습니다. 목포시가 조사한 빈집 수보다 70% 이상 많았습니다. 인력이라던가 재원 이런 것도 사실은 별도로 확보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검수 과정까지를 한번 거쳐야 되는데 그렇게 한 바퀴를 돌기가 지자체에서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정부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법을 만든 건 지난 2017년. 하지만 전국 단위 통계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2022년 보안법을 제정했습니다. 시군 등 기초지자체가 5년을 주기로 빈집을 조사하고 정비 계획을 의무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5년 단위로 의무화하다 보니 촘촘한 조사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빈 상가들이 줄지어 있는데요. 도시재생의 또 다른 축인 빈 상가 건물에 대한 조사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빈집 특별법으로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은 마련돼 있지만 현재 빈 상업시설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취재진이 조사한 목원동의 전부 또는 일부 공실 상가는 321개로 확인됐습니다. 빈집에 빈 상가를 포함하면 도심 곳곳에 구멍이 난 듯합니다. 도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 기능들을 지원하는 게 이제 상업 지역의 점포들이잖아요. 상업 시설의 공점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안 돼 있고 민간 또 영업 시설이기 때문에 그걸 공공에서 관리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거죠. 허술한 조사에 소유주의 자진 신청에 의존하고 있는 철거도 지지부진한 상태. 목포시 전체로 봐도 철거된 빈집은 2%에 불과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도 거의 없어 사문화된 규정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강제 철거 조항은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건물 소유자가 가는 목포시와 그 건물 가액을 가지고 분쟁 소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정부 차원의 관리 체계도 꼼꼼하지 않습니다. 도시 지역은 국토부가, 농어촌 지역은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관리하는데 전국에 9만 개에 달하는 농어촌 빈집은 그동안 이행 강제금 부과 규정조차 없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농어촌 지역의 빈집에도 강제 이행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전국의 빈집은 13만 2천 곳. 이 가운데 전남은 18,568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